자, 영원히 내 옆에 있을 것만 같은 고양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노령으로, 혹은 질병으로, 혹은 사고로 결국에는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고양이들이 떠나는 것을 막을 순 없지만은요, 내가 사랑했던 내 친구의 마지막 모습을요 조금 더 편하게 혹은 이쁘게 보내도록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마지막에 도달하여 이제는 치료가 아닌 호스피스 케어를 하는 고양이의 현재 삶의 질을 평가하는 이 7가지 항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즉, 내 고양이의 현재의 상태가 뭐 그저 불편한 상태인지 아니면은요 굉장히 심한 고통 중에 있는 상태인지를 평가하고요, 더 보전적 치료 호스피스 케어를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은요 적극적인 안락사를 고려해야 할지를 평가하는 7가지 항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7가지 각 항목마다요 0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기게 되고요, 총 70점 만점이며 평가상 내 고양이의 삶의 질 스코어가 30점 이하가 나온다면은요 현재의 상태가 불편한 상태가 아닌 고통스러운 상태라고 평가하고, 고양이를 편안하게 해주는 더 적극적인 치료인 안락사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 평가 항목은 고통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고통을 완화해줄 수 있는가? 극심한 통증이 있는 고양이의 통증을 완화해주는 것은요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병의 진행 정도와 또 통증에 크게 맞추어 수의사에게 적절한 진통제를 처방받아 통증을 제대로 관리를 해줘야만 합니다. 고양이의 상태에 항시 주의를 기울이시고 통증의 신호를 보이진 않는지 계속 관찰을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거의 통증이 없는 정상 상태이며 뭐 호흡이 양호하다면요 이런 경우는 10점입니다. 기력이 저하된 상태로요 간혹 통증을 호소하면서 호흡이 약간 가쁘다면요 이런 경우는 5점 정도입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비명을 지르고 몸을 떨며 호흡이 가쁘고 매우 힘들어 보인다면요 이런 경우는 0점을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배고픔에 대한 항목인데요, 고양이가 식욕을 유지하며 충분한 에너지를 섭취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적절한 에너지를 섭취하지 못하면은요 고양이는 결국 쇠약해집니다. 시간이 걸려도요 사료를 숟가락이나 혹은 손가락을 사용해서 조금씩 먹이거나 습사료를 작은 경단 형태로 만들어 입 옆을 통해 혀 깊숙이 넣어주는 등의 노력을 하셔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먹을 수 있는 상태라면은요 먹고 싶어하는 것이나 먹을 수 있는 것을 먹고 싶어하는 만큼 주셔야만 합니다. 자, 음식과 상관없이 식욕이 좋으며 양껏 충분히 먹고 있다면은요 식욕이 양호한 상태죠? 이런 경우 10점입니다. 맛있는 것을 만들어주거나 손으로 주면 어느 정도는 먹는 편이다, 이 정도면 5점입니다. 즉 식욕이 떨어진 상태죠? 또 맛있는 것을 만들어줘도 식욕이 없어서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면은요 이 경우는 0점입니다. 세 번째는 수분의 공급에 대한 항목인데요, 고양이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의 고양이가 질병 상태로 인해서요 스스로 충분한 물을 섭취하지 못한다면은요 입쪽으로 물을 가져다 주시든가 주사기를 이용해서 조금씩 마시게 해야만 합니다. 즉 강급을 해야 되는 거죠. 충분한 물을 섭취하지 못한다면은요 탈수에 시달리고, 탈수는요 질병을 급속도로 악화시키게 됩니다. 강제 급여를 통해서라도요 필요한 양의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다면은요 집에서 피하수액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줘야만 합니다. 정상적으로 충분한 물을 먹고 배뇨를 한다면은요 이 경우는 10점입니다. 물 먹는 양이 줄어서 많지 않아서 배뇨가 줄었으며 피부에 탄력 역시 저하되어 있다면은요 이 경우는 5점입니다. 물을 거의 먹지 않아서 눈이 움푹 들어갔고요 소변을 거의 보지 않는다면은요 이 경우는 0점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위생 상태에 대한 항목인데요, 고양이가 스스로 움직여서 대소변을 가릴 수 있다면은요 화장실을 이용하기 편한 데 가까운 데로 옮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라면은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배변 패드를 그 위에 깔아서 더러워지면 바로바로 교체하여 항시 몸이 깨끗함을 유지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자력으로 배뇨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면요 복부를 압박하여 배뇨를 시켜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까운 동물병원에서요 압박 배뇨에 대한 방법에 대한 교육을 어느 정도 받으셔야 합니다. 입, 눈, 귀, 얼굴 주변을요 미지근한 물로 적신 거즈로 자주 닦아주시고요, 몸은요 따스한 물로 적신 수건을 꽉 짜서 몸 전체를 자주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워서 잘 못 움직인다면은요 자세를 자주 바꿔줘서 한쪽으로만 오래 누워있어서 욕창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자, 전신의 상태가 매우 깨끗하며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면 이 경우 10점입니다. 이전보다 고양이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져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면요 이때가 5점입니다. 오랫동안 누워있어서 욕창이 생기고 상처 부에서 삼출물이 계속 나오면서 냄새가 심하다면요 이 정도가 되면 0점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행복감에 대한 항목인데요, 몸은 거의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과 눈을 맞추려거나 주변에서 일하는 다양한 여러 일에 흥미를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양이의 잠자리는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닿는 곳에 두시고요, 이제는 잘 못 움직이더라도 장난감을 보여주거나 말을 거는 등의 가족의 일원인 고양이가 외롭지 않도록
항시 자극을 주고 배려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가족과 즐겁게 지내고 또 장난감을 잘 가지고 놀며 사교적이라면 10점입니다. 주위의 자극에 어느 정도 반응을 하고요. 또 간혹 우울해하는 증상이 있다면요. 이 경우는 5점입니다. 가족이나 뭐 주위의 자극에 반응이 전혀 없고요. 구석에 항상 누워만 있고 침울해한다면요. 이때가 0점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활동성에 관한 항목인데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가 혹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움직일 수 있는가. 가령요. 화장실에서 서 있는 것을 힘들어한다면요. 고양이의 허리를 손으로 받쳐주거나 혹은 걸을 때 수건을 배 아래 둘러서 배를 받쳐줘서 걷기 편하게 해주시거나요. 혹은 보행보조 하네스를 사용하여 걷는 것을 도와주면 좋습니다. 자,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요. 뭐 걷는데 지장이 없어서 자유로이 집안을 산책하고 움직인다면요. 이때는 10점입니다. 또 어느 정도 움직일 수는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요. 이때는 5점 정도가 됩니다. 스스로 전혀 움직일 수가 없고요. 간혹 발작마저 보이기도 한다면요. 이때는 0점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가장 중요한 기력에 관련된 항목인데요. 일주일 전 상태가 좋은 날이 많은지 혹은 나쁜 날이 더 많은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날이 더 많을지라도요. 아마 곧 나쁜 날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아이의 말기의 상태는요.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며 점점 안 좋게 흘러가게 됩니다. 매일매일 기력이 매우 좋아서 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면 10점입니다. 하지만은요, 뭐 일주일 중에 3에서 5일 정도는 기력이 좋지 않아서 힘들어 보인다면요, 이때는 5점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기력이 매우 좋지 않아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이때는 0점입니다. 이렇게 0점에서 10점 사이에 점수를 매겨보고요, 총 7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원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마지막에 고양이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7가지 항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평가 점수를 근거로요, 여러분이 집에서 고양이를 케어할 때 치료를 계속 진행을 할지 혹은요, 안락사라는 보다 적극적인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처치를 고려할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